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우정은 소중해, 친구들을 좋아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알고 보면 핵인싸, 타구가 한계가 좋고 친구들이 라이브에 응원을 와주었다. 아이돌들을 별명으로 부르는 혼다미오입니다. 신데렐라 패션 타입으로 노랑답게 밝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인기가 좋고 성적도 우수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인싸, 애니메이션에서의 묘사 역시 아이돌이 되기 전부터 친구가 많았으며 인기도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애니 초반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건도 많고 타이도 많았지만 후반부에는 리더로서 성장하며 분열이 날 뻔한 뉴 제네레이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다시 뭉치게 하는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소 내에서도 친목이 좋으며 아이돌들을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무도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인싸 절친 타입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 되면 친구들하고 만나기 힘들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돌 야구치 미우입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걸 매우 좋아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물론 기존의 친구들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도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취미인 문자 보내기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얼 커뮤에서는 자신이 특출난 개성은 없는데 친구들의 추천 때문에 막연하게 온 거였다며 다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학교 친구들의 성원과 우정을 동력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정의 힘으로 아이돌, 우성우 신호 등이자 우정을 메인으로 삼은 아이돌들 우라마츠 사쿠라, 오이시 이즈미, 치치야 아코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학교 동급생 출신으로 셋이서 같이 아이돌이 되어서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뜨거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목표는 같지만 제각각의 이유가 조금씩 틀린데 사쿠라의 목적은 그대로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돌을 하기 위해, 이즈미는 그저 다른 둘이 시작했기에 같이 시작, 아코는 돈을 위해 시작. 서로의 목표는 다르지만 역시 통합적으로는 셋이서 톱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으며 그 이야기는 3명의 메모리얼에서 잘 보여줍니다. 특히 우정의 중심이 유닛이라 그런지 3명에 대한 교우 묘사가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친구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 언제나 자신보다 친구를 생각하는 의리파 JK, 토코로 메구미입니다. 항상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며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인싸 타입의 JK 아이돌. 친구를 넘어 처음 보는 이들한테도 서슴없이 대할 정도로 사교성이 좋은 아이입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며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항상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이끌어주기 위해 뒤에서 노력하는 타입으로 앞에서 에이스형보다는 뒤에서 도와주는 리더형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외로우면 토끼마냥 죽을지도 모르는 친구의 메마른 혼혈 아이돌 하치미야 메구르입니다. 먼 미국에서 온 친근함이 강한 아이돌로 언제나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의리와 우정으로 뭉친 아이돌입니다. 운동 실력이 좋아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항상 운동부 동아리들의 용병으로 활동했으며 아이돌 활동을 시작했어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아이돌 활동에 집중하면 하구 친구들하고 멀어질까봐 걱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특히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샤니 네컷에서는 사무실에 혼자 있다 외로워서 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 마스터에 있어서 우정이란 키워드는 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동료, 혼자서 막히는 벽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같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으니까요. 그 외에도 아이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인연이라든지 아님 유대라든지가 있네요. 다음에는 인연과 유대로도 한번 주제를 잡아봐야겠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친구가 좋고 우정이 소중하다는 아이가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